근데 오늘은 현재 베스트셀러 책이죠. 더 해빙이라는 책을 가지고 더 해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달려드는 코끼리를 피해 도망가던 남자가 우물을 만나 등나무 줄기를 붙잡고 우물 아래로 내려가자 바닥에는 구렁이들이 입을 쩍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머리 위를 올려다 보니 설상가상으로 흰 쥐와 검은 쥐가 나무 줄기를 갈가무는 중이야. 그때 머리 위로 무언가가 떨어졌다.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보니 달콤한 꿀이었다. 남자는 죽을 위해 처한 것도 있고 정신없이 꿀만 받아 먹었다. 그러니까 이게 불교 경제에 나온 우화인데 이런 상황이죠. 이제 등나무 줄기를 붙잡고 있어요. 절벽에서 이 등나무 줄기가 점점 끊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근데 갑자기 뭐 머리 위 뭐 내 몸으로 뭔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뭔가 해서 봤더니 이게 꿀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꿀을 맛보는 순간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을 잊고 정신없이 꿀만 먹더라.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서윤이라는 그 멘토분이 묻습니다. 이 상황에서 꿀에 정신이 팔려 있다니 죽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안 보이는데요? 라고 말을 하니까 이서윤이라는 이 멘토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도는 딱 하나뿐이다. 줄을 타고 올라가서 코끼리와 싸우는 수밖에 없다. 일단 마음을 먹으면 두려워한 것보다 어렵지 않다. 그리고 승자 앞에는 장엄한 대지의 광경이 펼쳐진다. 피하지 말고 맞서 싸워야 된다. 라고 메시지를 전한 건데 그럼 해빙이라는 것이 대체 의미가 무엇이냐 말씀드리면은 해빙이라는 것은 해부, 가지다잖아요. 해빙은 그 해부에다 ing를 붙인 건데 가지고 있음, 이것을 충만하게 느끼는 것, 이게 해빙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충만하게 느끼는 것, 이게 바로 부자가 되는 비법이다. 이 감정이.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뭔가 이 돈을 써서 이 물건 사는 것이 굉장히 뭔가 불안하고 불행하고 뭐 살까 말까 고민되고 이것은 해빙이 아니고 해빙이라는 것은 내가 물건을 살 때 이것을 내가 돈에 쪼달리지 않고 돈에 압박을 받지 않고 사는 거예요. 샀을 때 그 상상을 했을 때 아 정말 나는 후회 없는 소비를 했다. 정말 행복한 소비를 했다. 정말 즐거운 소비를 했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해빙의 감정 그 충분하다는 것을 느끼는 충만감이라는 거죠. 이 기분 좋은 느낌을 느끼는 것이 더 해빙이고 이렇게 삶을 살아간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족해지고 우리가 뭔가 삶을 좀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책입니다. 삶의 렌즈를 바꾸는 것을 의미해요. 삶의 렌즈를 바꾼다. 삶의 렌즈를 바꾼다는 게 무엇이냐? 없음에서 있음으로 렌즈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내가 없는 것에 주목하는 거죠. 나는 돈이 없어. 뭐 나는 여자친구가 없어. 뭐 나는 좋은 학벌이 없어. 이런 식으로 없는 것만을 바라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내 삶은 모든 것이 다 부족해요. 모든 것이 다 부족한 투성이죠. 그런 삶은 행복할 수가 없겠죠. 이 없음의 렌즈를 있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아 나는 좋은 친구들이 있어. 나는 작은 돈에도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 나는 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없음의 렌즈에서 있음의 렌즈를 바꾼다는 건데 이게 해빙의 핵심인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태도를 없는 것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아 나 돈이 없어. 우리 집은 가난해. 이런 게 아니라 아 우리 집은 화목한 가족이 있어. 아 우리 집에는 나를 걱정해준 사람이 있어. 나에게 좋은 친구들이 있어. 이런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주목하다 보면 삶의 충만감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내 기분이 훨씬 더 좋아지고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해빙을 자꾸 렌즈를 있음의 렌즈로 보는 이 훈련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삶을 바라보는 뭔가 관점 인식 이런 것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면 당연히 삶을 바라보는 태도라든지 관점이 바뀌기 때문에 내 삶도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름다운 꽃을 피웠구나. 어떤 사람이 어떤 종류의 꽃과 나무를 정원에 심어 열심히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해 가꾸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꽃이 피자 시들어가는 꽃과 나무에게 정원의 주인이 물었다. 너희는 왜 그렇게 시들어가니? 은행나무가 말했다. 소나무처럼 높음 기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나무도 힘없이 대답했다. 저도 자신이 없어요. 사과나무처럼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사과나무도 지지 않고 거들었다. 저는 해바라기처럼 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없어요. 그때였다. 축 늘어진 나무들 사이로 꽃을 피운 들꽃 하나가 보였다. 주인이 물었다. 모두들 시들어가는데 너무 아름다운 꽃을 피웠구나. 뒤거리 보니 들꽃이 살포시 웃으며 답했다. 저에게는 작고 소박한 멋이 있답니다. 이런 멋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도 알고 있지요. 이런 제 모습이 사랑스럽고 좋아요. 예쁜 꽃을 피울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하답니다. 들꽃은 자기 자신으로 사는 기쁨과 행복을 온전히 느낀 것이다. 다른 식물이 시들어갈 동안 혼자 꽃을 피운 비결이 거기에 있었다. 자기답게 살 것을 얘기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막 워너비들이 있잖아요. 롤모델이 있을 수 있고 워너비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들을 그냥 막 쫓고 그 사람이 막 되고 싶어서 그 사람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매력이 있는 거. 저는
제 매력이 있는 나답게 사는 것을 고민하는 게 맞다는, 다른 사람을 뭔가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 이게 아니라 나답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다운 매력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맞다는 겁니다. 진짜 부자, 가짜 부자에 대해서 가짜 부자가 대체 무엇이냐, 이제 이서윤 멘토분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짜 부자들은 돈을 쓸 때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요. 있음보다 없음에 더 집중하는 셈이죠. 그들에게 돈이란 쓰면 안 되는 것이에요. 혹독하게 절약하고 아끼지 않으면 큰 위험이 닥치거나 믿는 거죠. 가짜 부자는 돈을 언제 끊길지 모르는 물줄기처럼 느낀답니다. 결국 가짜 부자들은 돈을 쓰지도 못하면서 불안과 불만족의 에너지를 내보내게 돼요. 물론 그들이 서류상 백만장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아무 의미 없죠. 돈이 나가는 구멍을 꽁꽁 동여매고 있거든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자가 되려면 아끼는 법밖에 없다고 믿어왔어요. 아끼는 마음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생각해보면 쉬워요. 당장 다음 달부터 월급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스테이크를 사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한 푼도 쓰지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일단 아끼고 봐야죠. 반면 다음 달부터 월급이 10배 오른다면요. 돈이 많은데 무슨 걱정이겠어요? 맛있게 먹고 마음껏 즐길 수 있겠죠. 진짜 부자 가짜 마음도 이런 건가 봐요. 돈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없다고 생각하는 것. 안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검은색 렌즈를 꼈을 때는 세상이 온통 검게 보이겠죠. 파란색 렌즈를 쓰면 모두 파랗게 보일 거고요. 마찬가지로 진짜 부자는 해빙의 렌즈, 가짜 부자는 없음의 렌즈로 세상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해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있다는 그 관점을 볼 것이냐 아니면 없다는 관점을 볼 것이냐,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있다라고 볼 것이냐 없다라고 볼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음에 주목하는 삶,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내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충만하게 느끼는 삶이 해빙의 삶이죠. 하지만 정말 부자들도 내가 좀 없다고 생각하는 거 많아요. 없는 것에 주목하는 거 많다는 거죠. 빌딩이 있지만 난 큰 빌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돈에 많고 적은 거 상관없이 없음의 렌즈로 세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해빙이란 것은 결국 있음의 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있음에서 비롯되는 충만함, 감사함,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라는 겁니다. 자신의 느낌으로 불을 창조하는 것이 해빙이다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이 부분이 해빙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다른 뭐 시크릿이나 뭐 이런 것들과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비에 대한 부분이 나요. 소비. 잘한 소비. 그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뭔가 최저가에 산다는 거? 아니면 가성비를 따지는 거?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감정에 의해서 소비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감정 에너지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 뭔가 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뭔가 열쇠? 이거는 생각이 아니라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 느낌이라는 거예요, 느낌. 자신의 느낌으로 불을 창조하는 거. 이게 해빙인데 소비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스마트폰을 사요. 스마트폰을 사는데 비싸잖아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이. 비싼데 이게 아무리 비싸더라도 내가 이것을 살 때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너무나 이걸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실제로 가졌을 때도 행복하다라고 하면은 이건 가격이 얼마가 됐든 간에 잘하는 소비입니다. 현재의 행복을 뭔가 계속 이어주고 내가 이것을 샀음으로 해서 내 삶이 더 행복하고 풍요롭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리 싼 거라고 해도 이게 뭐 100원이야 이러더라도 100원 내고 괜히 샀어. 뭐 생각보다 별로인 것 같은데? 별로 이제 뭐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소비를 했는데. 이런 것은 별로 이제 그렇게 바람직한 소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느낌을 굉장히 뭔가 중요하고 이 중요시하고 그리고 이 느낌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다른 뭐 그동안 뭐 R&VD, 뭐 시크릿 뭐 이런 시대가 좀 차별화되는 포인트입니다. 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조금 이제 좀 비판적으로 읽으면은 뭔가 자기의 소비를 합리화하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만약에 해서 내 삶이 더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진다고 느껴지면 괜찮아. 이런 건데 자신의 소비를 너무 지나친 과소비라든지 이런 것들 합리화시킨 열쇠가 되지 않나. 이제 이 이서윤이라는 멘토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게 나와요. 이제 우리의 미래는 밀가루 반죽과 같다는 거죠. 다양한 가능성으로 존재하고 우리가 관찰하고 인식하고 느낀 에너지가 반죽의 모양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된 반죽이 굳으면 우리 앞에 현실이 된다. 우리가 어떤 쿠키를 빚을지 어떻게 구원할지 이것은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 손에.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 내가 지금 대학도 못 나왔어. 빚도 많아. 뭐 이렇다고 해서 내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려는 보장은 아니라 없다는 겁니다. 반대예요. 반대로 또 내가 돈도 많아. 좋은 대학 나왔어. 이렇다 할지라도 내가 앞으로도 계속 잘 살고 이런다는 걸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라는 것은 결국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굽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쿠키처럼 우리의 미래도 바로 우리 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해빙의 핵심. 그래서 해빙이란 대체 뭐 해빙의 느낌이 뭐냐. 해빙의 핵심은 편안함이에요, 편안함. 제가 아까 소비도 말씀드렸잖아요. 소비도 내가 이 물건을 샀을 때 그 돈이 뭐 얼마든 얼마가 됐든 간에 아무리 비싼 돈이 들고 아무리 많은 돈이 들더라도 내가 느낀 편안함은 된다는 거죠. 이 진정한 편안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진정한 편안함이란 것은 내 영혼이 원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할 때 느껴지는 감정이다. 흘러가는 물 위에 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는 그런 느낌이다. 이 감정이야말로 정말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신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 소비해요. 뭔가 마음이 계속 불편해. 뭔가 편하지가 않아. 이러면은 이건 잘못된 소비. 얼마나 썼던 거 아니야. 불편함을 남기면은 이건 잘못된 소비다. 하지만 반대로 이거 썼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썼어요. 근데 내 마음 너무 편해. 이러면은 이거는 잘한 소비. 이런 소비들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나는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불안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불안해하셔도 괜찮아요. 자신의 감정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불안과 긴장은 암같이 드러내야 할 종양이 아니에요. 그건 선사시대부터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서 인류가 본능적으로 키워온 방어체계일 뿐이에요. 그녀의 설명이 이어졌다. 지금 흔들린다 해도 우리는 계속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요. 여전히 안전해요. 불안을 목적지에 도달하는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떨쳐내기 위해 과장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죠. 마음이 실컷 불안해하고 조바심을 내도록 두고 영혼이 이끄는 대로 편안함을 따라 행동하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행운을 끌어올릴 수 있어요. 우리가 삶의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건 미래에 대한 불안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삶 자체에 대한 불안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불안을 우리는 없애야 되는 거, 느껴서는 안 되는 감정 이런 걸로 이제 치부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 없냐? 이 불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 우리가 뭔가 이루고 싶은 혹은 가지고 싶은 뭔가 성취, 이거에 대한 과정의 일부라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거죠. 부자연스러운 게 절대 아니고 나쁜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느껴야 되는 다양한 과정 중에 일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에 휩싸이지 마시고 조바심을 내도록 뭔가 내버려 두지 말고 그냥 마음이 이끄는데 편안하게 그냥 그 따라 불안감이 느껴지면 불안감이 자연스럽게 느끼세요 그냥. 그리고 그 편안함 때 행동하다 보면은 부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란다는 것과 해빙의 차이. 이제 아까 말했듯이 핸드폰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홍 기자님, 이 핸드폰 간절히 원하세요? 아니요, 그건 이미 제 것인데요. 대답을 하는 도중 갑자기 그녀가 원하는 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아, 간절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이미 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저 편안하기만 해요. 그게 바로 해빙이군요. 있음을 느끼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이미 제 거잖아요. 이거 내 거 너무, 제 거인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뭔가 간절히 원하지도 않고, 뭔가 이것 때문에 조바심 나지도 않고, 이것 때문에 뭔가 마음이 불편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니까 되게 마음 편안하잖아요. 해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은, 우리가 이걸 막 가지고자 막 노력을 하게 되고, 이거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막 연구를 하게 되고, 막 조바심도 되고, 불안해지고, 못 가지면 어떡하지 불안해지고 이러는데, 그 감정은 해빙이 아닌 거고, 해빙의 정반대편이 있는 거죠. 해빙이라는 것은 이미 내가 가진 거야. 이미 내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 이미 내가 노트북을 가지고 있고 이미 내가 그 사람을 가지고 있어. 편안함. 내 거라서 느껴지는 그 편안함. 이게 바로 해빙이라는 거죠. 그럼 간절하다는 게 왜 나쁜 거냐? 이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결핍에 우리가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결핍. 결핍이라는 게 뭐죠? 부족함. 거기에 그 초점을 맞춰서 느껴지는 감정이기 때문에 뭔가 불안하고 촉박하고 뭔가 조급해지고 이런 굉장히 불편한 감정들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 해빙이라는 건 굉장히 편안한 감정이고 뭔가 우리가 갖고 싶은 마음, 거기에 간절히 바라는 마음, 여기 주목하다 보면 결핍감이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건드릴 수밖에 없고 거기서 바로 내가 가지지 못했다는 부족한 그 감정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 결핍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되겠죠? 더 간절히 원하게 되고 결국 더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이런 악순환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 우리가 이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다 정해놓고 그에 따른 감정까지 규정해놓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연인이나 배우자 헤어지는 거,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 일이나 사업이 잘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안 좋고 불행한 일일까 생각해보자는 거죠.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거죠. 남편과 이혼해서 그 뒤로 뭔가 더 일이 잘 풀린 경우도 너무나 많고 회사가 망한 뒤에 더 큰 사업을 일으켜서 더 잘 된 경우도 많더라. 수많은 사례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모든 사건은 항상 반전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주어지는 이런 기회들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인생이 진짜 불행으로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뭔가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 생각, 잣대에 내 감정이 영향을 받아서 절대 안 된다. 무슨 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꼭 좋다고 생각하는 일이 좋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꼭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고 방식의 고정, 그 고정관념, 집착, 편견 이런 것들을 다 벗어 던져야 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더 해빙이나 수업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꿈꾸는 자본의 성장을 깨는 견제 여자 자기계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